부천 호텔 화재로 투숙객 등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8층에서 시작된 불이 아래층까지 번지진 않았지만 연기가 가득 차면서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송효창 기자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건 지난 22일 저녁 7시 39분. 사상자들은 불이 시작된 8층과 위층인 9층에 집중됐습니다. 사상자 대부분은 객실 내부를 비롯해 계단과 복도 등에서 주로 발견됐습니다. 불길이 크게 번지지 않았지만 순식간에 건물 내부에 유독가스가 들어차면서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소방대원들은 신고 접수 후 약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호텔 내부엔 연기가 가득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선착했을 당시에 그 내부에 이미 그 연기들이 가득 차 있었으며 그 창문으로도 이렇게 분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해당 호텔 객실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호텔은 2003년에 완공됐는데 당시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 2017년부터 6층 이상 모든 신축 건축물에 층마다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지만 이전 건물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화재 당시 구조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노출됐습니다. 8층 객실에서 남녀 투숙객 2명이 호텔 외부 1층에 설치된 소방 에어매트로 뛰어내렸지만 사망했습니다. 에어매트가 뒤집히면서 사망한 것인데 이와 관련한 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LOTV 뉴스 송효창입니다.